반갑습니다. 오늘도 맑은 몸 기능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돈키호테. 우리가 돈키호테 그 무모함에 대해서, 그 돈키호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적힌 것과 같이 돈키호테의 삶에 대한 그 재조명. 우리가 돈키호테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모한 도전, 쓸데없는 일에 대한 도전에 대한 그 대상으로서 돈키호테의 어떤 사고 의식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키호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은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보이는 그 돈키호테의 무모한 도전, 잘못된 시각, 그것을 알리고자 했을까? 안 그러면은 그 속에 그 내면에 또 들어있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을까? 그것은 세르반테스의 어떤 의도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돈키호테의 그 가치, 그것과 또 다르게 새로운 한 내면을 살펴보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돈키호테의 그 무모한 도전 속에는 거대한 그 풍차와 같이 이 그림을 그리나는데, 그림이 그려놓고 보니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기도 한데, 좀이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풍차에 대해 가지고 그 풍차를 적으로 그 판단하고, 그 풍차, 거대한, 누가 보더라도 왜소한, 사람의 그 왜소함과 거대한 풍차의 개념으로 보자면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중과부적처럼 그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키호테의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어떤 그 적군에 대해서 싸움으로써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애국심, 그리고 희생심, 그리고 또 전쟁에 임하듯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작성하고 이러하시 군장을 준비해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타고 갈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기도 하고 또 군장을 꾸려가 나갈 수 있는 준비성, 싸움에 대한 준비성. 이런 거로 보자면은 우리가 충분히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군인의 자격이나 안 그러면은 자기 그 희생심이나 또 애국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목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모하거나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무모한 도전의 어떤 대명사로서 열리게 됐지만 실제 그 내면에 속에 들어가 있는 애국심이나 희생심, 그 다음에 준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돈키호테의 삶과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애국심이나 희생심, 준비성, 이런 것들은 스승의 자질과 같은 겁니다. 스승이 가져야 될 자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될수 있는, 스승으로서 자랄 수 있는 어떤 성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허리 아픈 것을 바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리 아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민족은 허리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척추, 예전에 옆에 우리 그 사람의 인체의 중심뼈만 추라는 뼈 이름 추를 쓰게 되고 그 주변 이름은 골들, 뼈골자를 써가지고 뭐 두개골, 쇄골, 뭐 쇄골, 장골, 비골 뭐 이런 식으로 뼈골자를 쓰게 되는데, 오직 중심뼈만, 목뼈를 경추라 그러고, 뭐, 흉추다 그러고, 요추라 그러고, 미추, 천추, 이렇게 중심뼈만 추라고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심을 잡아주는 일반적으로 중심을 빗든 것,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허리에 탈이 많이 났다라는 것은 그 탈을 극복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가치, 힘이 든다는 말이 힘들다는 말이 힘이 들어있다는 말과 같은 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힘든 일 속에서 힘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지 않고는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을 끄집어 내가 취하려고 그러면 힘든 일을 통해서 거기서 어려운 일을 극복함으로써 내가 거기에 대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한민족은 허리가 이 중심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스승의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이때까지는 제대로 형성이 못됐고 자기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바르지를 못했고 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설령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체질적까지 다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한류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잣대, 바른 자세가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가 깨끗하다, 화장실이 좀 깨끗하다, 음식이 맛있다. 예전에는 한국 음식이 뭐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김치든 이런 냄새 나는 거나 또 맵고 짜고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을 있었는데 살아오면서 그런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맛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외적으로 다른 부분에 인정받으니까 같이 인정받게 되는 드라마로부터 해가지고 시작되고 예전에 뭐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제일 처음 놀랬던 것이 화장실 문화, 휴게실에 대해서, 휴게실의 그 화장실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 다른 나라 가봐도 그렇게 깨끗한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화장실, 휴게소 화장실 가면 에어컨 막 빵빵하게 나오세요. 진짜 우리가 탐복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일상적이지 못한 것이 우리는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을, 일상과의 구분된 이상을, 이 일상의 수준 속에서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일상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상이 되는 예전의 일상과는 한 차원 높은 일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속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는 예전에 우리가 바랐던 그 이상이 우리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체질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인정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돈키호테의 무모한 도전과 스승의 자질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체질이 아직 되지 못했다. 이 스승의 자질이 체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과 이 인정되는 것은 서로 반대작용을 한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체질화되면 당연하게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정은 이 스승, 지도자의 자질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애국심, 애향심, 자기 스스로 자존감, 희생하고 또 준비에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지도자의 자질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돈키호테는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지만은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도자 후계자와 같은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저 무모한 도전으로서 끝내지 말고 돈키호테가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이라든가 그 자질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돈키호테를 그야말로 무한 도전자, 어리석은 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물론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조금 더 두고 보고 좀 더 밀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 돈키호테는 충분하게 그 스승으로서 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알고 있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명해 보자면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것을 다시 찾아보고 다시 환하게 읽어낼 수도 있고 또다시 스스로의 양식으로서 자기의 성장의 어떤 양식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양식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교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또 다른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참 그야말로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도 다시 찾아볼 수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첫 시작이 의문이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무모한 도전을 그대로 알리려고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는 글을 썼을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애플로고 사과마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그 기회 되면 아직 안 보셨던 분들은 애플의 로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다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또 다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또 돈키호테에 대해서 똑같은 의미로서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지금까지보다는 가능한 좀 간단하게 하고자 했는데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